네, 혹시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자전거 하나로 세상을 여행한다. 야, 이게 정말 낭만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 좀 고개를 이렇게 가로젓게 되는데요. 이 청춘에도 힘들 법한 이런 자전거 여행을 환갑이 넘어서도 즐기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요, 자전거 여행의 지존 차백성 씨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야, 역시 자전거로 세상을 누비셔서 그런지 막 너무 건장하시고 굉장히 체격도 건강해 보이시고 그러세요. 지금 어디 좀 다녀오신 거예요? 제가 그동안. 자전거 여행을 시작해갖고 예.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일본, 중국, 네. 유럽, 13개국, 예. 뉴질랜드 네. 뭐 이렇게 거의 뭐 웬만큼 갈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다 다녔습니다. 와, 아직도 남은 곳이 있나요? 그러면 여행할 곳이? 아직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 자전거 여행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건 2000년부터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49이 되는 시점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자전거 여행가의 길로 나섰습니다. 2000년이요? 네. 그럼 벌써 한 13년 전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좀 그때쯤이면 조금 일찍 퇴직을 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 자기 자신이 인생 후반전을 설계할 적에 네. 시간, 그다음에 건강, 돈, 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MTH라 그래서 네. 그 제가 발견한 만든 방정식인데 네네. 시간과 돈과 건강 이 세 가지를 생각해서 제가 그때가 아직 좀 이런 시기지만은 네. 다리에 힘 있을 때 이때가 네.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장 궁금해지는 게 한 가지 생깁니다. 뭐냐면 예. 아니 뭐 3,000km를 여행하고 이러려면 정말 예. 좀 전문 여행 정도의 수준인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원래 네. 그 엔지니어였습니다. 토목 기술자였고 공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예. 건설에 공채 1기로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쭉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동 아프리카 건설 붐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또 역마살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한 10년 정도 보냈습니다. 수단하고 나이지리아, 예. 리비아 이런 데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다니던 직장을 딱 그만두고 나는 이제 여행을 한번 시작해보겠다라고 이제 했을 때 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남겨진 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족들은 반대 안 하셨나요? 그때가 49살이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애들도 이제 한자 공부할 때고 네. 대학생, 중학생 이럴 때였고 그러니까 막내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일요일 날 자전거 타면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네. 이거는 저의 오랜 꿈이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사람은 뭐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도 결국은 네. 큰 회사의 중역도 좋지만은 네. 아빠 꿈을 이루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더 멋져 보인다. 야. 이 말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네. 뭐 가족들이 결국은 굉장히 열심적으로 응원을 해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막 반대를 하고 그 무릅쓰고 해야지 얘기가 재밌는데 의외로 예. 굉장히 아이들과 집사람이 네.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앞으로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은 네. 무슨 일을 하든 자기 꿈도 이루는 것도 좋지만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동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뭐 응원은 응원이지만 예. 사실 이제 남겨진 사람들은 또 살아야 될 거 아니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생활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충당이 됐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그때는 중동 70년대 후반 예. 80년대 이럴 때는 중동에 많이 나갔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중동 거의 뭐 1세대나 가깝죠. 그래서 그 사실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거기서 10년을 보내면서 늘 지도책을 받고 네. 지구본을 받고 예. 또 이런 꿈에 대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이브를 했습니다. 아, 그때부터 좀 예. 미리 저축을 예. 하셨군요. 예. 예. 그렇다고 큰 그거는 못됐지만은 네. 사실 때거리가 없이 자기 꿈을 이룬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그걸 했고 네.
또 반대로 얘기해서 제가 돈이 굉장히 많았다라면 이렇게 힘든 여행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되려. 예, 네. 적당한 선에서 네. 적당히 제가 하고. 예. 그랬군요. 그런 쪽으로 어쨌든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 그렇죠. 정도로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와서 이제 간 첫 여행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때 첫 기분 어떻게 잊을 수 없으시겠죠? 그렇습니다. 첫 여행지가 미국 네. 그 서부 해안을 종주를 했습니다. 그 시애틀에서 샌디에고까지 예. 한 3,000km 정도 되는데 3,000km. 제가 떠나기 전에 하루에 100km씩 한 달 동안 예. 3,000km를 달리지라 이렇게 그 극기라는 그 여행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사실 네. 극기하면 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산악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등정하는 것도 있고 한데 네. 굳이 자전거 여행을 선택하신 이유 뭐 따로 있을까요? 내가 어렸을 적에 좀 일찍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한번 잘 살고 잘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well-being과 well-dying을 좀 일찍 깨친 셈이죠. 그때 다가온 것이 이제 이 여행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김찬삼 선생님의 여행기를 읽고 네. 저는 그분은 도보로 했으니까 예. 저는 자전거로 한번 해보겠다. 그 어린 마음에도 그분이 도보로 했으니까 저는 같이 하면 빛이 별로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자전거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적부터 품어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자, 이제 이렇게 여행을 간다는 게 굉장히 많은 준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떠나면 뭐 여러 가지 보이는 것도 없을 수도 있고 많이 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여행 계획들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부터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시나요? 저는 자전거 여행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보통 뭐 떠나고 싶을 때 떠나라. 비우고 떠나야 많이 담아온다. 이런 멋진 말이 있는데 네네. 자전거 여행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떠나고 싶을 때 떠나면 안 된다. 많이 채우고 떠나서 버리고 와라. 네. 저는 그 말을 전부 반대로 하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떠나면 네. 뭐 좀 그중에서 제일 많이 좀 이런 것들은 챙겨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그 여행지에 대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네. 네. 특히 유럽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는 역사가 많이 녹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뭐 일본에 관한 역사책, 우리와 관계되는 한일 관계사 이런 책을 많이 읽고 가야지. 진짜 여행에서는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이 꼭 적용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준비가 반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준비를 많이 해야지 네. 그만큼 얻을 수가 있고 이거는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몸에 체득한 건데 네.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자재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준비를 다 해놓으면은 공사 반은 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사실 떠나기 전에 여행기 반은 서울에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준비가 부족하면 자전거 여행은 더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특히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캠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에 짐이 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의식주를 다 다니까 네. 뭐 텐트하고 슬리핑백, 기타 뭐 겨울옷, 여름옷, 그다음에 코펠, 버너 예. 이런 다 달고 다니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예. 한 30kg 정도 됩니다. 와.